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Creio em Deus Pai, Todo-Poderoso, Criador do céu e da terra. Creio em Jesus Cristo, seu Filho unigênito, nosso Senhor, o qual foi concebido pelo Espírito Santo, nasceu da Virgem Maria, padeceu sob o poder de Pôncio Pilatos, foi crucificado, morto e sepultado, ressuscitou ao terceiro dia, subiu ao céu e está sentado à direita de Deus Pai Todo-Poderoso. De onde virá para julgar vivos e os mortos? Creio no Espírito Santo, na Santa Igreja Universal, na comunhão dos santos, na remissão dos pecados, na ressurreição do corpo e na vida eterna. Amém.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은혜 주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나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험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힘써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람 많은 곳 피하기 등등 더욱더 코로나 전염병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전환식까지 대면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 시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대면 예배 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도 대면 예배를 다시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주까지 사망자가 26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루 사망자가 2천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계는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예배를 포어로 번역하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사순절 기간에 특별 기도회도 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행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멈추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목사의 높아심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서 드리시든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든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인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절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장사꾼들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큰 축제를 벌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구경거리나 먹을거리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파가 붐비는 화려한 거리에 가지 않으시고 찾아가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관심은 연못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그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 소경이나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나 중풍병자들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으려고 자리 다툼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면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뛰어가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왔거나 나중 왔거나 순서가 없습니다. 번호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식구끼리 돌아가면서 이곳에 와서 간호하다가 물이 움직이면 환자를 물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정심과 자비는 전혀 없고 오직 시기심과 경쟁만 있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모든 환자들이나 식구들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밤에 잠을 자도 편히 자지를 못합니다. 온통 모든 신경은 물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가 있는 채 시기와 경쟁심만 있는 곳, 오직 기적만 바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목적이 기적에만 두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병이 낫고 자기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기도응답을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갖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누가 기적을 만났습니까? 병자들 중에 가장 무기력하고 경쟁에서는 가장 뒤질 정도로 팔다리를 쓸 수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어떻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기적을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거나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자기 집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 문제가 많은 곳, 시기와 경쟁심만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환자들은 오직 연못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듣지도 못하는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가 물에만 관심을 두는데 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환자들은 아직도 힘이 있기에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중풍병자는 이 연못가에 언제부터 거주했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 번 뛰어들려고 움직였으나 번번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점점 무기력이 깊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식구들도 다 포기하고 떠난 상태인지라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이 있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붙들고 나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식구들도 귀찮다고 나 몰라라 떠나는 세상에 누가 자기같이 천한 자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알레스비라는 신학자는 무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는 가장 강력한 호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풍병자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날마다 안타깝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장 안타깝고 간절한 자를 먼저 찾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가 너무나 구원을 열망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그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불타는 기도에 이끌려 저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귀하게 생기신 한 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더니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를, 그 병자를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굳어진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의 기적만 바라보던 자들은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을 듣기 위해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서 그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약대에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설을 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3절에 보면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면 바로 고쳐달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답 속에는 아무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과 동시에 분명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음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는 실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갈 수 있었다면 물이 움직일 때 벌써 들어갔을지도 모를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셨고 그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낫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나오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38년이나 쓰지 못함으로 연약해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내 자리가 무엇일까요? 병자가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입니다. 절망을 넘어 원망과 탄식이 배어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치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긴 세월은 얼마나 억울한 시간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리거나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삶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요행이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놓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버티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와줄 사람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신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열납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저희들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